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해 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SBS 컨텐츠리 중앙, CJENM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컨텐츠 제작사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제작 이제 규모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향후 이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의 성장률이 연평균 한 25.1%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넷플릭스 하나만 있었더라고 하면 요 최근에는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니면 국내는 티빙, 웨이브처럼 이제 다양한 OTT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OTT 향으로 특히 이제 판매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이제 방영 편수도 당연히 OTT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제작 편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제작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이제 제작 편수가 줄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도 띄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결국 해외 OTT가 이제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현지에서 제작하는 이제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콘텐츠 제작비가 그 1시간짜리 시리즈물 기준으로 했을 때 회당 100억이거든요. 국내가 회당 10억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평균 10배 정도 이제 해외에서 현지 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제작비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현지 제작하는 이제 신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매출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실제로도 지금 미국의 제작사 스카이댄스랑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그 이제 새롭게 사업을 뭐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 리콤률이라고 해서 결국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넷플릭스랑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 장기 계약이 2022년 말, 쉽게 말해서 올해 연말에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당연히 리콤률이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금 2020년부터 3년 장기 계약 맺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022년 말 올해 계약이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장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리콤률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실적 강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ENM인데요. CJENM 같은 경우에 최근에 티빙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빙 같은 경우가 2022년 2월, 올해 2월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한 2조 정도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많이 좀 받았다는 것이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결국은 플랫폼은 그에 따른 구독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티빙의 이제 티빙의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엔데버 콘텐츠라는 이제 제작사를 1월 달에 지분 80%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엔데버 콘텐츠를 연결 편입을 함으로써 매출 성장 자체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제작 확대도 더 늘어나는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엔데버 콘텐츠가 올해만 한 13편에서 15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생각해보면 40편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콘텐츠 규모가 국내보다 크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CJENM 같은 경우에 매출 성장 자체가 굉장히 더 빨리 클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에 현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광고 부분입니다. TV 광고 부분인데요. TV와 이제 디지털 매체 광고를 병행하면서
최근에 이제 TV 광고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 수요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판매율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광고 수익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CJ E&M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미디어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이제 최근에 뭐 시장의 관심이 다소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은 바닥 부근에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종목 업종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